현재 상황에서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클릭을 하게 되면 레시피 아이템 works라고 하는 요 화면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짬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레시피 아이템 works가 나타나고 있죠. 1번, 2번이 나타났네요. 이제 여러분들 이번 연습 문제는 짜장면은 짜장면, 짬뽕은 짬뽕대로의 레시피를 구성해 보는 겁니다. 구성해서 이 화면에서 조금 전에 봤던 이 화면에 표시되게 하셔야 되는데 각각의 화면이죠. 그렇죠? 근데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될 것은 모델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. 모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하나 아니면 두 개 혹은 세 개를 만들어도 됩니다. 모델을 몇 개를 만들 상관이 없습니다. 여튼 모델을 이용해서 한번 구성해 보시라는 것이 이번 엑서사이즈입니다.